자 이제 뭐 사실은 고등학교 때야 이럴 수 있다 쳐도 대학교 들어가서 예습 복습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대학에서도 그랬다고요? 그래야 아. 과탑을 하겠죠?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학기 때 다 다행히 AAA였는데 영어 과목에서 B뿔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B뿔이면 엄청 잘 받은 건데 그쵸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B뿔이 나오는데 그게 다른 거 다 A인데 그거 혼자 B뿔이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거슬려 와 네. 거슬려 B가 거슬려 멋있어 네. 멋있어, 멋있어 그래서 아 2학기 때는 안 되겠다 영어 실력 이 등급을 A뿔로 올려놔야겠다 이제 해가지고 교수님이 나가실 것 같은 분량을 미리 집에서 해석을 했어요 모르는 단어 찾아놓고 이제 이러고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읽히더라고요 잘 들리지? 네 그러고 나서 또 집에 와서 또 이해 못한 거 한 번 더 해석하고 와. 그래서 그 전에 공부한 게 도움이 돼서 결국엔 A뿔을 받았어요 와. 예습 복습을 하면은 벼락치기 안 하게 되고 더 이해도 빠르다는 건 다 알지만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안 하거든요 알아요 아, 예습 복습하면 당연히 도움 되는 거 아는데 그쵸. 그걸 몸소 실천에 옮긴 사람 처음 봤어요 저게 이제 그 대학교 성적표인 것 같은데 저게 과탑의 성적표구나 57명 중에 1등이죠. 4.44래. 저기 EAS 1 B뿔인데 EAS2가 A뿔 됐어요. 아, 그 EAS가 그 영어석이구나. 네. 그 B 플러스 하나 있었던 거에서 이제는 A 제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신경 안 쓰이세요? 그건 그래도 A니까 괜찮더라고요. 오케이. 그리고 이게 가창식인 노래여서요. 노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저 완벽주의자니까 뭐 걸그룹 춤 하나 보면은 그냥 몇 시간 만에 커버 댄스 추고 어, 그 정도는 아니에요 춤 쪽엔 춤이랑 노래 쪽엔 또 일가견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약간 좋아하는 거죠 취미생활 저도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누구 좋아해요 지금? 저 선미 언니 좋아해요 선미 네. 선미 씨 그럼 춤 따라 쳐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해봤겠네 이거 네 뭐 그냥 저 그냥 진짜 근데 진짜 언제? 모르고 이것만 따라했어요 가시나 아, 춤만 날 두고 가시나? 네 오 근데 잠깐 어, 잠깐만 저런 느낌이 어. 방금 스웩이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아, 느껴졌나요? 아, 그걸 따라해봤구나.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는 정도. 네. 보이그룹 중에는 뭐 좋아하는? 저 B2B 좋아해요. B2B 언제부터 좋아했어요? B2B. 2, 3년. 오. 저 정도 반응이면 제가 보기엔 약간 팬클럽 가입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게. 그 정도까지는 아니. 아직 팬클럽은 가입 못했습니다. 하지만 너무 하고 싶었어요. 갑자기 소녀소녀 해졌어. 보면 기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진짜 되게 쑥스러움이 이렇게 얼굴에 베이스시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우리하고 부러워요. 얘기할 때랑 말투가 달라졌어. 그 말투로 할까요? 아니, 괜찮아요. 아, 근데 굉장히 힘 나겠다. 예. 자, 이제 뇌풀기를 해볼 텐데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문제적 남자를 즐겨본다고 언급을 했어요. 아, 네.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은 솔직히 TV 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적 남자를 보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하니까 문제적 남자는 계속 볼 수가 있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이제 즐겨봤거든요. 전 처음에 이장원 오빠 되게 좋아하거든요. 문제 너무 잘 푸시고 하셔서. 오. 근데 어떻게 데뷔를 하셨지? 라고 보니까 가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수셨더라고요. 여보세요. 문남을 3년을 넘게 페퍼톤스로 나왔는데 그거를 가수셨더라고요는 좀 예. 그걸 잊고 있다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? 그냥 문제 잘 푸시는 아. 프로 문제 풀 어. 프로 문제러 문제러 프로 문제러였군요. 그냥 저 카이스트 나온 굉장히 네, 네. 방송 감각 있는 네. 카이스트 조씨 어, 신재평이라는 제 절친이랑 네. 15년째 남몰래 음악하고 아, 네. 페퍼톤스라고 하고 네. 네. 페퍼톤스 한 번 더 홍보할 수 네. 있게 드린 겁니다 네네네 네. 자 현재 스코어가 타일러가 2승 1승을 하면 이제 선물을 받아가고요 박경, 하석진 씨가 1승 이장원, 전현무 0점입니다 와 반가워 이거 창피한데 아니 현무 형은 별로 안 놀라운데 장원 형은 무슨 일이에요? 별로 안 놀라운데 이장원 씨가 좀 부진했어요 좀 그죠? 그러게요 이상하다 예.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어, 장원 형도 그럼 이거 부진 계속되면은 저 부진했을 때처럼 왜 요즘 부진한지 한번 특집을 하면 안 돼요? 왜 그는 요즘에 부진한가 예. 왜 부진한가를 특집으로 하면서 그 앞 화면은 가수셨더라고요 처참하게 만드죠 그래야 자극이 돼 아 눈물 날려 그래서